050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폴리텍입니다. 에스폴리텍은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함께 TFT LCD 산업의 일부분인 도광판과 확산 시트를 광원으로 하는 도광판, 광고용 시트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중국의 세화보력 특광전과기공사 및 대사보립 특전자공사를 100%의 지분율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동사와 종속기업은 플라스틱 전문기업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영역에서 PC 및 PMMA 시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TFT LCD 도광판, 광학용 시트 / 필름, 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 주요 부문별 매출 비중은 광학용 시트 및 필름, 도광판, 확산 시트, 필름 등 이 약 4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 PMMA 이 약 60% 정도임. - 종속기업으로는 광학용 시트 / 필름 사업 부문의 세화보력 특광전과기, 북경, 유한공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의 주, SCM이 있음. 재무 - 전방 LCD 산업의 부진으로 도광판 및 확산 시트 / 필름 등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방음벽 관련 PC / PMMA 판매 역시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 원가 절감 노력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 엔데믹 전환으로 바이러스 차단용 칸막이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바 PC / PMMA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LCD 산업의 부진 지속에 따른 광학용 시트 / 필름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은 3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9위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상장 주식수는 1633만 4678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42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44억 원,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 원, 53억 원, -28억 원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03% 사인이고 유보율은 699.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6.46이며 전일 대비해서 7.93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9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6 더하기 1.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폴리텍의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40원보다 20원